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8년 역시 2월 25일 저녁에 6시 31분입니다. 저쪽이 이제 송도인 루나틴 호텔 건너편에 있는 오늘은 이제 허거집에 왔는데, 원래 이제 허거집에서 보통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돈을 한 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옆에 보이시면 소스나 뭐 이런 것들도 팔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집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. 저희도 지금 뭐 여기서 더 걷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 샤브샤브하고 뭐 해물 샤브샤브, 이쪽에는 이제 뭐 땅콩 소스, 그다음에 매콤한 고추 기름 다 있습니다. 네, 필요하신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들고 가셔서 드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저녁 시간에 손님 많습니다. 현지인들도 많고 뭐 한국인들도 있고 저희들도 뭐 지금 어쨌든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저희 이제 같은 일행. 자, 이거 부추 드세요. 부추 제가 저 셀프라 갖다 줄 테니까. 네. 지금 이제 같이 오늘 주세요. 뭘 갖다 드릴까요? 같이 있고 저희가 이제 개인당 이렇게 지금 하나 해결해서 지금 이제 다시마, 그다음에 드디어 여기 있어. 뭐 필요하세요? 김치? 김치는 난 모르는데? 모르는데? 저 샘플에?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먹을만 합니다. 일단 맥주도 있고 개인당 허거를 할 수 있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땅콩 소스, 고추 기름, 뭐 음식들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각종 그 해상 쪽에서 많이 오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음식 드시면서 큰 부담 없으면 직접적으로 한번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소스들이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 향료 괜찮을 것 같아. 뭐 큰 적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한번 드셔서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좀 맵지만 이런 소스들을 호거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각자 음식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음식물도 좀 지저분하지만 쓰레기고 화장실은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. 저희는 2층에 있는데 2층에 애들의 화장실 그냥 편안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쓰시고 아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추기름도 드실 분들도 드시고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개인당 샤브샤브에 이렇게 하루 해서 저희도 지금 먹고 있는데 한번 또 먹어볼게요. 시간도 그러니까. 그럼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데는 땅콩 소스가 지금처럼 되고 그 다음에 고추기름의 매운맛하고 파 마늘의 알싸한 맛이 섞여갖고 소스를 만들어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담투정을 하는거나 샤브샤브를 지금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호에 맞게 음식이라는 게 한 번씩 드셔볼 수 있고 셀프로 돼 있으니까 막 큰 문제 없습니다. 한번 먹어보면 근데 지금 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면 좋은 시간 되시고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.